한땀한땀 한땀 바느질 해볼까요? 릴리딘 작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깐만, 리야 예, 우리 오늘은 점퍼 스커트 하나 만들 거예요. 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하고 귀여운 스커트입니다. 여기 재료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벌써 귀엽죠? 음, 아주 노골적으로 귀여운 그런. 지금 여기 음 빨간색 저는 코듀로이 일명 골덴 천이고요. 그리고 배색을 해서 음, 울 체크 이용해서 점퍼 스커트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주머니고요. 음, 주머니 빼고 어깨 끈 빼면 똑같은 패턴 4 개예요. 물론 대칭으로 앞판 두 개, 뒷판 두 개. 입니다. 그 똑같은 패턴 4개를 그냥 쭉 이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엄청 간단하겠죠 그리고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빨리 해보고 싶어요 우리 바로 시작하기로 해요 릴리야 빨리 시작하자 우리 이제 꿰매 줄 거예요 4개를 하나 둘셋넷 홈질로 일단 꿰매주고 어, 꿰맨 어, 시접을 가름솔로 다림질 해주는 것까지 거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가운데 것 부터 먼저 꾸밀 게요. 이렇게 내네 쪽을 모두 다 이어주었습니다. 안에서 본 모습이에요. 지금 내네 쪽을 입고 가름솔로 다림질해 놓았습니다. 귀엽다. 어탑 스티치를 해줄게요. 지금 이음선을 사, 중심으로 양쪽으로 약간 장식적으로 겉에 보이게 어, 탑 스티치를 좀 넣어줍시다. 앞 중심선도 마찬가지고요. 옆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겉으로 보이는 좀 장식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두께감이 있는 핸드 퀼팅 실을 사용하겠습니다. 음, 겉에 보이는 스티치는 다그 실을 사용해서 약간 겉으로 좀 드러나 보이게 그렇게 음, 하려고 그래요. 우선 앞 중심선 따라서 양쪽으로 샵스티치를 한번 해줘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홈질로 시접에서 한 1-2mm 정도 떨어져서요 탑스티치 했습니다. 음, 그렇게 쏙잘 보이진 않죠. 이 두꺼운 천이라 바늘땀이 좀 숨어서 어쨌든 예쁘게. 이제는 단 처리해 줄 거예요. 밑단을 어, 다림질해서 접은 다음 역시 탑 스티치 해줄 건데요. 어, 다림질해서 아니죠? 접어서 왜 이렇게 말이. 접어서 밑단을 접은 다음 살살살살 다려서 그 위에다 탑스티치해서 단 처리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면이 아닌 이런 지금 여기 체크 천도 우리잖아요. 우리나 면이 아닌 다른 천들을 다른 종류의 천들을 다림질하실 때는 항상 다리미 온도를 체크 하세요. 책이 못져요 뜨겁게 했다가 태우면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밑단 처리까지 다해 주었습니다. 음, 한 줄은 좀 심심한 것 같아서요. 두줄해 주었어요. 이제 우리 주머니 달 차례예요. 주머니 달 건데, 음, 여기 주머니 달 위치를 제가 겉에다가 좀 표시를 해 주었고요. 주머니가 이렇게 곡선이 있는 아웃포켓이잖아요. 미리 모양을 잡아놓고 달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모양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우선 위쪽은 단처리 해두었어요. 접어서 탑 스티치. 그리고 여기 곡선이 있는 부분은 보세요. 시침질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시침질된 주머니에 음 다림질을 이렇게 주머니 템플릿 형질을 놓고요. 이렇게. 주머니 모양, 좀 빳빳한 종이 같은 걸로 하시면 돼요. 두꺼운 종이로 놓고, 이 시침질한 실을 당겨주면, 이렇게 모양에 맞게 오므라들겠죠? 이렇게요. 그런 상태에서 모양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곡선 부분을 모양에 맞게 이렇게 다림질을 해줘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곡선 모양이 그대로 잡힌 채로 유지가 되거든요. 요거를 옷에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다 붙일 건데요. 이렇게. 음, 겉에서 탑 스티치 하는 거와 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위치에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더 짜잔 얘가 있다는 뭐냐면요 이렇게 주머니에서 빼꼼 고양이가 얼굴을 내미고 있는 모양을 아플리케를 먼저 해줄 거예요 요거 아플리케 하고. 그 위에다 주머니 탑 스티치로 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아플리케 먼저 할까요? 주머니를 달아주었습니다. 오, 어, 귀엽다. <laughs> 고양이가, 고양이 눈에도 뭘좀 달아줄까? 술을 놔줄까요? 좀 이따가 그건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제는 안감 달 차례예요. 여기 있는 망사로, 이, 아랫단은 정리가 됐지만 위쪽은 아니잖아요. 위쪽에, 음, 안감을 달아서 뒤집어 줄 건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죠. 끈이요. 어깨 끈을 그 안감과 겉감 사이에 끼워 놓고 안감을 달아줄 거예요. 어깨 끈은 지금 한 6cm 정도 길이고요 5, 6cm 정도 길이에 5mm 정도 너비가 되게 천을 세번 접어서 양쪽으로 탑스티치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주었어요. 그럼 이렇게. 어깨끈이 될수 있게요. 그리고 지금 앞면은 아니 앞면은 멜빵 고리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면에는 고정 안 하고, 뒷면에만 고정을 이렇게 할 자리에 어깨끈의 위치를 잡아줘 놓고, 그 다음에, 시접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어깨끈의 위치를 잡아줘 놓고, 그런 다음, 잠깐만요. 자, 이렇게 양쪽에 어깨끈이 달릴 거예요. 위치를 잡아놓고, 그 다음, 망사천을 대고 꾸맬 건데, 어디 어디 꾸맬 거냐면요. 이렇게 망사천과 겉감을 에코, 에코, 에코 놓고요. 어디 어디 꾸매셔야 하냐면, 여기 뒤트임부터 시작해서, 위에 선을 다 꿰매는 겁니다. 거기까지 한번 꿰매고, 그 다음에 뒤집어 보죠.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안감을 대고 다 꿰매 주었습니다. 요 선을 따라서요 이제 뒤집을 건데 어, 가위집도 다내 주었어요. 여기 겨드랑이 부분 곡선에 한번 목선에도 곡선에 가위집 내 주었고요. 여기 코너도 남는 천들은 좀 잘라내 주었습니다.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제. 뒤집어서 다림질 해줄 거거든요. 뒤집어 볼게요. 이야, 이렇게 다림질까지 다 했습니다. 왕 예뻐졌죠? 이렇게 음, 끈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참그 사이에 여기 고양이 눈 <laughs> 비즈를 달아줬고요. 아 이렇게 조그만 거 아플리케 어떻게 해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저 부직포로 펠트지로 그냥 했거든요. 그러니까 펠트 같은 경우는 그냥 시접 없이 아플리케 할수 있으니까. 예, 작은 것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생략하셔도 충분히 예쁘겠지만 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펠트를 이용하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거진 다 왔거든요. 이제 지금 꿰면서 안감이랑 붙여, 붙여놓은 선을 따라서 팝 스티치를 한번더 해줍시다. 뺑, 돌아서요. 해줄까요? 이렇게 탑스티치 다 해주었습니다 어, 이제 좀 떨리는 순간이 왔어요 제 제일 무서워하는 순간인데 여기 보이는 이 멜빵고리를 끈에 달아주고 몸판에는 이 리벳을 장착을 해줘야 돼요 그 <laughs> 리벳이 들어갈 자리에 여기 표시를 해놨고요 송곳으로 일단 구멍을 한번 리벳 하는 거한번 보세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이 뾰족이를 송 구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가위보다는 송곳을 권해요. 왜냐하면 가위로 하면 천이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벳을 짝 맞춰서 끼우고요. 자, 얘를 약간 두드려서, 아, 나 여기 떨린다. 두드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줄 거거든요. 근데 힘조절을 잘못하면 이게 너무 납작해진단 말이에요. 소리가 좀날 거예요. 실례. 됐을까? 한번더 해야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소리가 너무 시끄럽죠. 음, 응, 된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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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고리가 이렇게 이 리벳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쪽도 하고, 하고 올게요. 소리가 너무 어. 커서, 시끄러워서, 저 혼자 해야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같은 요령으로 이쪽도 하고, 그리고 돌아올게요. 헤이. 성공했어요. 무지 무지 떨렸지만, 잘해서 성공했습니다. 리벳 여기 박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끈도, 여기 고리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꿰매가지고, 고리도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채워 주기만 하면 되겠죠? 채워 주기 전에 뒷마감을 먼저 할게요. 거기까지 하면 바느질 끝이거든요. 자, 뒷마감을 할 건데 우리 여기 탑 스티치 해놔 가지고 그냥은 꼬매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수 없이 여기 가위 집을 좀 줍시다. 가위 집을 양쪽에 줘서 뒤를 좀 이렇게 벌려 놓은 다음에요. 여기 이제 뒷마음만 해주면 돼요. 와, 이제 바느질이 끝나갑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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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 핀으로 고정하고 홈질로 뒤에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가름솔로 다리고 탑스티치하고 그렇게 돌을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뒷중심선 했고요그 다음에 멜빵도 고리 연결해서 따라 연결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이런 멜빵 고리 없어도 상관없어요 끈으로 그냥 여기 단추 같은 걸로 저번에 우리 패치워크 음, 점퍼스커트 만들 때처럼 단추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고정하셔도 귀엽고 그런 대로 예쁘고 그럴 거예요. 저 사실 요기 있는 요 체크 천울 체크 천은 아주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다른 거 만들 수는 없을 정도의 양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를 배색해서 쓰니까 천이 아주 조금이어도 충분히 만들만했어요. 여러분들도 조각 천 이쁜 거 가지고 계시는 거 색깔 맞춰서 모양 맞춰서. 한번 활용해서 이런 조그만 귀여운 잠퍼스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 그리고 참이뒷중심선은요 여밈이 따로 없잖아요 여밈할 수 있는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요 스냅 단추 안 달고 여기 있는 후크 조그만 후크 달아서 어, 완성하려고 해요. 아뭘좀 하려고만 하면 개가 짖고 고양이가 울고 비행기가 날고. 그러네요. <laughs> 자, 그렇게 완성하시기 바라고요. 저 저도 좀 이따 단추 달아서 릴리한테 입혀 볼래요. 릴리야, 어때? 마음에 드니? 예쁘겠지. 우리 빨리 한번 입어 보자. 인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 릴리도 인사카.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